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별 만들어 볼게요. 색종이를 육각형으로 잘라 줄 거예요.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 줍니다. 한번더 반으로 접어 주세요. 한번 펼칩니다. 대문접기 할게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양쪽 모두 펼쳐줍니다. 가운데 선 아래쪽을 뾰족하게 해주면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이첫 번째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. 먼저 가운데 선 아래쪽 뾰족하게 해주고 이 모서리를 첫 번째 접은 선에 가도록 맞추어서 접어줍니다. 가운데 선 아래쪽 뾰족하게 하면서 왼쪽 아래 모서리를 이첫 번째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볼게요. 뒤집어주세요.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.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. 앞쪽으로 보이는 이 모서리와 반대쪽 모서리가 서로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자루를 이용해 선을 그려주세요. 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면 육각형이 나옵니다. 오린 색종이 모두 펼쳐주세요. 하얀색 별 만들 거니까 하얀색이 뒤로 가게 놓아주세요. 이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가 가운데에 점에 가도록 접어주세요. 이 옆쪽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반대쪽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맞추어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뾰족한 모서리를 다시 이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.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. 위쪽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주세요. 마지막 남은 이 모서리도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.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 주세요.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색종이 이렇게 돌려놔 줄게요. 아래쪽 모서리를 맨 위쪽 색종이 선에 가도록 접어 올립니다.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접은 선 따라 그대로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. 가운데 선 이곳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이 모서리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접을게요. 반대쪽도 이렇게 선이 나오도록 이 앞에 있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아래쪽으로 접어내립니다. 다시 모서리 뾰족한 거 아래쪽으로 가게 색종이 돌려놔주고 이 아래쪽 모서리를 맨 위쪽에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위로 접어 올립니다.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 아래로 내려주세요.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. 다시 뾰족한 모서리가 아래쪽으로 오도록 색종이 돌려놔주고 이 모서리를 맨 위쪽에 보이는 색종이 모서리에 맞추어 접어줄게요.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. 이 접은 선 따라 아래로 내립니다. 가운데 선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 나오도록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.
반대쪽도 색종이 선 이렇게 나오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접어 내립니다. 짠! 예쁜 별 완성입니다.